날이 저물어 갈땐 빈들에서 걸을 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땐 빈손으로 걸을 땐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10월 21일 목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가족을 돌보자. 본문 디모데전서 5장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시대가 악해져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친족은 자기 가족, 즉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미리 생각하다, 준비하다, 공급하다는 의미입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부모 공경의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겠다는 신앙 고백, 부모를 공경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저버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욕구대로 사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만일 성도 중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다시 확증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인지 의심하고 참된 구원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사람됨의 기본입니다. 의무가 아님 마땅히 해야 하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것은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입니다. 어디 가나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 중에 있다면 평생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련이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오늘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로마서 4장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 21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당 전도대에 참여하여 전도하다가 전도가 생활화되어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3분 기도에 참여하여 매일 기도하다가 기도가 생활화되어 기도의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